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손톱과 호흡입니다. 네일리스트 분들이 고객님들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셨을 거고, 고객님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일을 하고 있으면 손톱이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우, 나는 매니큐어만 발라도 손톱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서 답답해 죽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손톱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샵에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손톱은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생물이 살면서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나 포유류는 허파로 호흡을 하고 지렁이 같은 거는 피부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죠. 이런 걸왜 호흡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든 아가미로 숨을 쉬든 이제 몸속에 있는 혈액과 조직, 세포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그거를 이제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면서 세포에다가 산소를 전달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날숨으로 내보내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모세혈관이 구석구석 다 뻗어 있죠. 손끝, 발끝까지 다 혈관이 다 있어요. 근데 손톱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있는 피부에는 있지만 이 손톱 표면 있죠. 네, 우리가 그 젤을 칠하고 칼라를 바르고 하는 그 표면에는 없어요. 손톱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끔 손끝이 하얘니까 칼슘 아니야? 그러면서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고요, 단백질입니다. 손톱이 바로 자라나왔을 때는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손끝으로 자라나오면서 각질화가 되면서 딱딱해져요. 그리고 그게 손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각질화가 됐다는 건 필요 없다는 거 아닐까?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손끝이랑 발끝에 손톱, 발톱이 없다면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잡거나 두드리거나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발톱이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딱딱하게 각질화가 된 부분이 이 손톱의 끝부분, 그러니까 요 표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혈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갈거나 자르거나 했을 때 피가 안 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랐을 때 갑자기 피가 펑펑 나오거나 아프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머리카락도 숨을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피나 이런 데를 예리한 칼로 찌르거나 자르거나 하면은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그거는 피가 통하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손톱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손톱 주변에 피부의 세포가 숨을 쉬면 쉬겠죠. 그러면 매니큐어나 젤을 하면 나는 너무 답답한데 이게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라고? 그거는 아닌데 손톱이 숨을 쉬지는 않는데요. 물은 먹어요.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종이가 말라 있지만 물을 이렇게 씩씩 뿌리면은 물에 젖죠. 그리고 또 시간이 두고서는 이제 종이를 말리게 되면은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톱도 기본적으로 유분이랑 수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축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 이런 데서는 물을 먹을 것이고 건조한 곳에 가서는 물을 내보내겠죠. 그거를 증산 운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손톱은 자연적으로 물을 먹기도 하고 물을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증산 운동을 하는데 그 손톱 위에다가 젤이나 아크릴을 하게 되면은 손톱 표면을 일단 건조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손톱이 증산 운동을 할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게 손에 젤을 하거나 시술을 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젤을 하면 손톱이 그럼 계속 건조해진다는 얘기네. 그러지 마시라고 오일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샵에서 관리 다 끝나고 손끝에다가 오일 발라드리면서 고객님 오일 자주 발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왜 바르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못 보는 환경에 계속 있으면 야 비타민 D라도 챙겨 먹어라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오일을 바름으로써 그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니까 네일을 하고 싶은데 손톱이 건조해지는 게 싫으시다. 그런 분들은 오일을 꼭 바르세요. 그리고 또 질문. 젤 네일을 하면 손톱이 자꾸 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했다가 쉬었다가 해도 될까? 정답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가 썩어갖고 레진을 했는데,
이빨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떼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일을 하는 것 자체가 손톱을 손상시킨다기보다는 젤 네일을 제거할 때 아세톤이 손톱을 건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방치해 놔갖고 손톱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방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젤 네일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 뜯어갖고 강제로 제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술을 할때 너무 많이 갈아서 손톱 표면이 얇아졌다든가 하는 게 손톱 손상의 원인인 경우가 더 커요. 당분간 네일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네일을 안 해도 손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므로 손톱은 계속 외부에 자극을 받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도 발라서 코팅을 해두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발을 좀 쉬게 해줘야겠어요. 그러면서 맨발로 밖에 막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신발로부터 발을 쉬게 해주고 싶으면은 신발을 신지 말아야 되고, 그럴 거면은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맨발로 밖에 나가게 되면은 발이 다치겠죠. 그거는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신발이 쉬는 거지 발이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바깥을 걸어 다니는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손을 좀 쉬어야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손이 쉬는 거고요. 우리가 할건다 하면서 네일만 안 한다? 그거는 네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지갑이 쉬는 거죠. 그러므로 저의 결론. 네일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 손톱의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손톱이 숨을 쉬어갖고 네일이 그 숨을 못 쉬게 막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일을 했기 때문에 손톱이 상한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방치하는 거 아니면은 미숙한 시술이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기를 지켜서 확실한 기술로 시술을 받으시고 애프터케어를 잘 해주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에서는 질문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일, 네일샵, 네일리스트, 네일업계 등등 뭐 네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정 후 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